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김병주 선생님이 한국 문집총괄 XML을 어떻게 파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지난번 이어서 XML 파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그대로 GitHub 링크 들어가서요. 문집총괄 XML 들어가서 이제 기억나시죠? 여기 오픈 인 포랩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면 저번에 했던 그 포랩 그걸 다시 켜키셔도 돼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화면이 좀 네, 그래서 똑같이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 눌러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본문 파싱하는 거는 못했어요. 이제 오늘은 본문 파싱하는 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API 쓰는 거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 했던 거니까요. 필요한 패키지 설치하고 이제 패키지 로드하는 거 해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셀을 실행하겠습니다. 요거랑 요거 두셀 실행하고, 그다음에 GitHub 클론 기능을 활용해서 개원 필경집이랑 고운집 두 개만 일단 하는 거죠. 두 개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원 필경집이랑 고운집을 이제 클론을 할 건데요. 클론을 하게 되면 왼쪽에 보면 여기 문집이라고 폴더가 생긴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파일 목록을 정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나시죠? 요거는 메타 정보만 있는 거고,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 오늘은 이제 본문을 다뤄볼 겁니다. 네, 기억이 안 그래서 나시면 파일 지난 구조가 두 동영상을 개다. 참고해 주세요. 네. 그래서 메타 정보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메타 정보 지난 시간에 했고, 이제 본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트리를 만들어 주면 우리가 본문에서는 레벨 1부터 1, 2, 3, 4 있는데, 4에 우리가 이제 본문이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저번 시간에. 레벨 1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 1의 정보에는 기본적으로 요 문서에 대한 고유 번호 0001, 이게 개연 필경집의 번호고, 이제 레벨 4에서 DCI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문서 번호일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의 문단까지 있는 그 레벨 1에 있는 고유 아이디인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고유 정보들이 하나씩 매칭되어 있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재미있는 것은 연계 항목 같은 아이디가 있어요. 그 문단이 혹시 어떤, 보존 종합 DB에서 제공하는 연계 항목이 있는데, 연계 항목이 예를 들면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번역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보유 아이디를 붙여서 그 단락에 맞는 번역문에 접근할 수 있는데, 아쉽게, 보존종합DB에서는 XML은 번역물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요청을 해봤는데 저작권 문제도 있고, 번역된 주체가 보존 그러면 번역원도 번역을 했고, 뭐 서울대도 번역을 했고, 경상대도 번역을 했고, 고려대도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다 다른 주체들이 있어서 번역문은 제공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혹시 모르죠. 한번 계속 요청해 보세요. 저는 한 3개월 동안 요청해 봤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실패했고. 그 단락별로 저자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었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최치원의 개원 필경집이지만 홍석주라는 사람이 그 앞에 뭐 발문을 달았다거나 뭐 서문을 써준다거나 했으면 단락별로 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저자 정보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연계 시작점 같은 정보들도 있는데,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 정보도 있어요. 그 단락의 제목들 정보도 있고, 권과 차, 권차, 이게 제가 잘 모르는 개념인데, 어떤 중간중간 들어간 챕터 정보 같은 것들, 권차 정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수 있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분류 제목들이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분류. 분류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장르인지, 서체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문체 분류 같은 걸 보면,
지금 문체 분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텍스트 형태로 뽑아보면, 이게 어떤 문체로 되어 있는지, 그 문체 분류들이 대분류와 중분류식으로 다 적혀 있는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문지총각 만들 때그 데이터 기준이기 때문에, 한번 검증은 해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다그 단락별로 문체도 적혀 있다, 매핑이 돼 있다고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은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 내용도 이렇게 꾸며져 있구나. 우리가, 있는 걸 확인했는데, 그 단락별 내용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이 실제적으로 시작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제 삽질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싱하는 거구나. 그 단락들이 있고, 어트리뷰트가 있나 없나 확인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락 내용을 이렇게, 아, 이제 여기서부터 진정한 본문이 시작되는구나 해서 이제, 조인한 다음에 뭐, 이터 텍스트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코딩 영역이라 좀 어렵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첫 번째 단락에 본문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져 있고, 여기 안에 이거를 이제 고리점, 표점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 점들도 다 제대로 온전히 찍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 여기 보면, 원어 표시에다 N은 뭔가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약간 이거요? 맨 첫째. 네, 정규 표현식을 배우셨다면, 그, 백슬래시 n은 엔터를 뜻합니다. 엔터. 네네. 그래서, 그, 원래는 엔터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파이썬에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텍스트에서.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줄바꿈이 반영된 거군요. 그러니까. 네네네. 네,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엔터 처리가 됐었어야 되죠, 원래는. 네. 네, 엔터 대신 그냥 이걸로 표시한 거고요. 방금 그래서 제가,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엔터를 제거하는 방법도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이제 엔터 없이 바로 쭉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엔터 대신 만약에 이걸로 그 표점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온전하게 쭉 적혀 있어. 여기 하나의 단락이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이른바 반복문이라고 해서, 루프를 활용해서, 포문을 활용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하나의 그 단락을 즉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getText라는 함수를 넣어서 XML 파일을 넣으면 번차 제목도 뽑아주고 이게 또 레벨이 본문이 원래 레벨 4에 위치해야 되는데 레벨 3에 위치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예외 처리해주고 자료 아이디에 그 단락별로 저자가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자를 다또 뽑아주고 한자 이름도 뽑아주고 한글 성명도 뽑아주고, 제목도 뽑아주고, 문체 분류가 대분류도 있고 중분류가 있어서 또 예외 처리를 하고, 그 문체 분류가 안돼 있으면 그냥 빈칸으로 놔두고, 굉장히 다양한 예외 처리를 통해서 정보를 뽑아주고, 이제 내용을 또 뽑아주는데, 내용도 원주라고, 그 주석이 달려있는 것도 삭제하고 싶으면 또 원주도 삭제하고, 그래서 요거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get 그 멀티 프로세싱을 활용해서 여기 파일 리스트 텍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리스트 파일인데 뭐냐면 그 계엄필경집이랑 고운집 본문이 들어간 그 XML 파일의 위치입니다. 요 위치 정보 주소를 넣으면 이제 알아서 파싱이 되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8개의 문서, XML 파일 문서가 이제 파싱이 된 거고, 그게 텍스트 리스트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텍스트 리스트라는 변수는 그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멈췄네. 네, 아, 네. 그래서 지금 정신없게 돼 있는데요. 이게,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엑셀 같은 테이블 양식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 화면을 좀 줄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정신이 없죠? 네. 아, 네. 그래서, 테이블 형태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아이디도 있고, 단락별 저자 성명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홍석주, 서유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최치원이 실제로 쓴 글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맨 처음엔 안 나오고
단락 제목도 따로 있고, 단락 내용도 따로 있고, 단락, 이거 내용은 이제 본문, 그리고 원주를 삭제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정리했는데, 이제 뭐, 아이디가 비어있는 행을 제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문체 대분류 비어있는 행을 제외한다 해서 지금 이건 전처리 따로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문체 대분류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다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지금 이게 여러 단락이 묶여져, 리스트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이게 리스트로 묶여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explode라고 이렇게 풀어주는 판다스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 이제 온전히 볼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풀어줬는데, 지금 이거 헤드만 할게요. explode로 풀어주면, 네, 그래서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안에 리스트로 묶여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풀려서 이 단락의 저자 이름이 바로 나오고 제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이 나오고 뭐 문체 분류도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감이 안 오니까요. 엑셀 파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타 정보 테이블을 지금 위에서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엑셀이랑 CSV로 한번 저장한 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한번 다운로드 해볼게요.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해보면, 그래서 열어보겠습니다. 네, 좀잘 보이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 뭐죠? 처음에 계엄필 경집의 고유한 그 해당 그 서적의 아이디고 이제 권차 제목이 따로 있고 그 권차 제목 아래 TID라고 해서 그 본문들의 그 단락들의 뭐죠? 그 파일 그 본문 파일에 대한 그 아이디가 또 있고. DCI라는 건제 생각엔 그 뒤에 이제 그 문서 번호, XML 파일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채치원이 쓰기 전에 이두 사람이 글을 또 써줬고, 그 앞에 그 단락 내용이 있고, 단락 내용이 이제 본문이 따로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된 거를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XML 파일을 내가 원하는 요소만 뽑아가지고 엑셀로 정리하게 되면 뭐 연구할 때 훨씬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중간중간 뭐 여기 안에 단락 내용 안에 그 XML로 태깅된 게 지금 다 삭제된 거예요. 중간에 뭐 지명이 있으면 지명이나 인명 태그가 달려 있었을 텐데 그것만 따로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본문 텍스트 그대로를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국문지총관의 전체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보면 제가 그 구글 문서에도 했는데 요 파일이에요. 요 파일인데 요 파일이 지금 한국문지총관 전체에 대해서 이 작업을 파싱을 다한 파일이거든요. 다운로드 하셔서 연구에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를 한번 다운로드 해볼게요. 그래서 한 1.5기가 정도 되네요. 1.5기가 정도 파일이 있는데 1.5기가 정도 파일을 지금 CSV로 지금 다운로드 하는 겁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누구나 다운로드 할수 있어요. 열어보겠습니다. 왜 MZ라고 했지? 아, 문집. 네, 그래서 MZ로. 네, 한국문지총관 CSV 1.5기가짜리 파일을 다운로드를 했고. 5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대량의 CSV 파일은 뭐 제가 몇번 소개한 M 에디터, EM 에디터를 쓰셔도 좋고, 이거보다 커지면 사실 파이썬이나 R을 활용해서 쓰는 게 엑셀로 열면 엑셀이 아마 버벅거릴 겁니다. 그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한 10만 줄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힘들더라고요, 엑셀은. 그래서, 네. 네, 떴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쭉 적혀 있는데 이게 몇 줄짜리냐. 다 해서, 이게 몇 줄짜리였더라? 네, 잠시만요. 네, 65만 줄 정도 되네요. 65만 줄. 그래서
이게 그 65만 줄, 그러니까 단락이 65만 개인 거죠. 한국 문제 총단에 단락으로 다 쪼개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문체 대분류가 중에 이런 문체가 제일 많더라. 그 한국 문제 총단 전체에서는. 그리고 중분류는 뭐 이렇게 되더라. 중분류를 했을 때 이게 그 빈도수를 볼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문체 대분류에서 시죠. 그래서 시를 여기 적혀 있는 거 중에 요것만 뽑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링을 해서 이 문체에 포함된 글만 이렇게 따로 뽑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저자가 제일 많이 썼을까요? 이런 걸 보면 송시열인가요? 하여튼 네. 그래서 어떤 저자가 제일 많이 썼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단락별로. 글 정말 많이 썼네요. 네. 그리고 이거를 노멀라이즈 퍼센트로 보면 네, 그래도 뭐1% 정도네요. 네. 그래서 이런 근데 이거 한자 성명인데 왜 한글 성명이 들어가는지 이런 건 에러죠. 난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저자의 몰년 기준으로 이제 저자가 돌아가신 날짜를 통해서 이게 돌아가신 날짜가 안 적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런 식으로 한국문제총관에서 이때 집중적으로 많이 이 당시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통계도 활용해 볼수 있겠죠. 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